오늘의 건강 이슈는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 뭐 LCHF라고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 좀 꾸준하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선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 체중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체중 관리는 말씀하신데. 24시간 동안 이제 머릿속으로 늘 하고 있고요. 네네. 저탄고지도 뭐 조금 했다가 운동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랑 비슷하신데 네. 제가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나니까 특별히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6-7kg가 늘어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6-7kg나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체중을 조금 뺐는데요. 네. 아마도 다른 분들도 이제 평생에 걸쳐서 다이어트는 숙제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1-2년 전부터 이제 관심사에 있었고 네. 실제로 시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뭘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몸은 에너지를 포도당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그 탄수화물이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체내 인슐린이 이제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 혈중에 있던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변해서 이제 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이 포도당을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고 지방을 섭취해서 인위적으로 탄수화물 기근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부족하니 인슐린 저항성도 조금 호전이 되고요. 네. 또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이 되면은 그 섭취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에너지원이 몸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이 이제 분해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네. 체중이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와서 지방을 분해를 한다 네. 뭐 이런 원리인 거죠? 그렇죠. 이제 불쏘시개처럼 이제 지방을 사용을 하는 건데 네. 대신에 이게 실제로 이제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이제 인슐린을 섭취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네. 근육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체중뿐만 아니라 네. 근육도 빠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뇌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나 단기간에 체중을 빼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학습 능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네네. 영향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매우 주의를. 네. 뭐든지 이제 과하면은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또 학부모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은 대학 가서 빼라.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고3 수험생 분들은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좀 과하면 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그렇죠. 기억하면 될까요?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내가 지방을 충분히 먹어도 되니까 오늘부터 마음껏 튀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량은 어차피 총 열량을 맞춰서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으로 드신다고 그래도 이제 제한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적정 열량 섭취하셔야 되는 양을 알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뭐 몸무게로 계산하고 해서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만큼 먹으면 찌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활동량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량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뭐 중등도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곱하기 30, 뭐 이 정도를 하시면은 네. 이게 적정 열량이 적정한.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고 지금 계시죠? 이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을 드시게 되면 이제 나의 체중을 유지하는 수준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좀 적게 드시면 체중 감량을 위한 시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방금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저탄고지와 관련된 유익한 내용 그리고 조금 주의할 점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다이어트 잘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 추가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체 성분과 또 이제 식생활을 관리를 하는 것은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제 기본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최고급 화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싼 화초를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매일같이 닦고 가꾸고 그렇죠. 네, 막 좋은 물도 주고 네. 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식습관이나 운동습관도 관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